세계언어 어족의 상고대 한국어 분화 가설구 1. 알타이어족 투르크어군 바스크어 시작하기 전에 어족의 분류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자면 고아프리카 제어와 미분류된 고유럽 제어 외의 일반적인 알타어족과 우랄어족과 인도유럽어족은 모두 한국어족계에 속하고 어순이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이면 교착어, 굴절어, 고립어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국어족계 알타이어족으로 분류되고 주어 동사 목적어의 SVO 어순이면서 교착어이면 한국어족계 우랄어족으로 분류되며 주어 동사 목적어의 SVO 어순이면서 굴절어인 경우에는 인도유럽어족으로 분류된다. 즉 어순이 SVO이면서 동시에 굴절어인 경우에만 인도유럽어족으로 분류되고 그 외에는 한국어족계의 알타이어족이나 우랄어족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특성이 교착어로서 어순이 자유롭지만 실제 기본적으로는 SOV의 어순에다 교착어가 원칙이라 하지만 SOV 어순이면 고립어이든 굴절어이든 상고대 한국어에서 분기된 시점이 인도유럽어족보다는 이를 수 있으며 한국어와 친연성이 더 강하다는 점이 고려되는 것이다. 즉 굴절어는 교착어의 변형이라 보는 것이며 교착어보다 후대에 형성된 언어 특성으로서 그만큼 어휘의 숫자가 많아지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굴절이 약해지면 어순의 형식이 강조되면서 SVO 어순으로 경직화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한국어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심지어 주어가 없으며 주제어가 있을 뿐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굴절어의 경직된 주어 동사 목적어의 SVO 어순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교착어는 어순과 거의 무관하게 말할 수 있는 자연어라고 하면 고립어는 어순이 거의 절대적 원칙으로서 문장언어로서의 인공언어라고 할 수 있고 굴절어는 원래는 어순에 무관하다 할 수 있었으나 이후 굴절이 약해지면서 어순이 고정화 고립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언어가 된다. 다시 말하면 교착어는 어순에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말할 수 있는 자연언어, 고립어는 어순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스스로의 제약이 있는 인공언어, 굴절어는 교착어의 어순을 따르다가 인공언어인 고립어의 어순을 따르게 된 혼잡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어는 자연언어, 중국어는 인공언어, 영어는 자연언어 성격의 인공언어의 고립어식 성격이 혼잡된 혼잡언어에 해당하게 된다. 언어 유형의 성립 시기를 순서로 말한다면 처음에는 단어를 나열하는 고립어적 어순이었다가 언어가 발전하면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그 수단으로 어순에 무관한 교착어가 생기고 이후 교착어의 변형인 굴절어가 생기고 그 이후 상형문자로 된 문장이 언어로 성립된 고립어가 생겼으며 그 이후 어느 시기에 굴절어가 굴절이 약화되면서 고립어적 성격을 지니게 된 것으로 된다. 즉 원시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 고립어의 순으로 출현한 것으로 된다. 교착어와 굴절어는 서기 전 8000년경에 파미르 고원의 동과 서로 이미 정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고립어는 서기 전 3000년경에 교착어 사용 집단에서 상형문자 사용으로 인하여 문장 언어로서 성립된 언어가 된다. 여기서 산스크리트어가 굴절어인 것은 굴절어를 사용하던 유럽어족의 영향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산스크리트 문자를 사용하던 부류가 원래 굴절어 어족이었던 것인지가 풀려야 할 문제이다. 물론 산스크리트 문자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교착어를 사용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굴절어로 굳어지는 현상으로 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굴절어는 교착어의 조어 측면에서 어근이나 어간의 편의상 변형이나 어미 탈착의 변형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착현상을 굴절현상의 한 형태로 보거나 굴절현상을 교착현상의 한 변형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 언어 집단이 형성되는 데는 약 1000년이면 충분하다 할 것이니 교착어냐 굴절어냐 고립어냐 하는 것은 언어 습관이므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어순도 고착화되면 교착어와 굴절어도 고립어화 되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이면서 교차거로 한국어, 몽골어, 일본어, 만주어, 티베터, 헝가리어 등이 있으며 굴절어로 산스크리트어, 고 라틴어, 아르메니아어 등이 있고 고리버로 버마어, 즉 미얀마어가 있는 것이며 주어 동사 목적어의 SVO 어순이면서 굴절어로 게르만어파 언어, 영어 등이 있으며 교차거로 핀란드어, 에스토니아어가 있고 고리버로 베트남어, 중국어 등이 있는 것이 된다. 심지어 바스크어처럼 교차거인데도 계통상 고리버로 분류하기도 하나 알타이어와 우랄어의 특성이 교차거인 바 바스크어는 우랄산맥보다 남쪽에 위치하여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굴절어이면서 고리버화된 언어가 게르만어파의 언어, 특히 지금의 영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어순에 관계없던 상고대 한국어로서의 교차거가 표준어라고 한다면 지금의 중국어 등의 고리버는 어순이 고착화된 방언이 되고 굴절어는 교착의 방식이 특이하게 굴절 형식으로 변화된 언어로서 소위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투르크어군 바스크어. 투르크어군 견족어군 서기 전 5000년경 SOV 교착어. 투르키에어 중앙아시아 스탄국 제어.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투르크어군에는 지금의 티르키에어와 중앙아시아의 나라 중 스탄이라는 국명을 쓰는 나라의 언어가 해당된다. 스탄이라는 말은 단군 조선의 아사달, 아스달, 아사따, 아스다라는 말의 변형으로 보는데 원래 아사달은 아침땅이라는 뜻으로 후대에 일반적인 나라의 땅을 뜻하는 말로 변화된 것으로 된다. 이러한 중앙아시아와 투르키에의 선대는 서기 전 5000년경에 있었던 한국시대 구부족의 하나인 견족으로 추정된다. 특히 견족은 서기 전 3897년경 한웅천왕이 신시개천으로 배달나라를 세울 때 반고가 아니 견족의 왕이 되었던 사실이 기록되고 있다. 견족의 중심지는 지금의 중국 내륙 서안의 북쪽에 위치한 사미산 일대이다. 위치로 보면 배달나라의 전기 수도인 태백산의 북쪽에 위치하고 단군 조선으로 보면 황하상류 지역에 위치한 백족을 기준으로 하면 백족의 북쪽에 위치하게 된다. 견족은 단군 조선 시대까지 구족의 하나로서 전해왔으며 단군 조선이 서기 전 232년경에 북부여로 접수되면서 소위 중국의 전국시대 때 견족의 활동지역은 흉노에 속하게 되었고 이후 흉노가 훈족이 되어 서기 전 200년경부터 서방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투르크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고구려가 망한 후가 되는 서기 700년경 이후 투르크는 서방으로 대거 진출한 것으로 된다. 이후 투르크는 오스만 제국을 이루었으며 지금의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한 것이 된다. 투르크어는 고구려 시대와 발해 시대까지는 거의 대동소이한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교차거로서 어순도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이다. 티르키에어에는 현재 실제 사용하는 단어에 지금의 한국어와 대동소이한 것들이 많이 있다. 바스크어 서기 전 4000년경 SOV 교차거. 바스크어를 어느 어족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계통상의 고리버라고 설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상고대 한국의 역사와 정통문화를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판단 오류라고 할 것이다. 바스크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SOV 어순이며 교차거일 뿐 아니라 또한 바스크 지역에 상고대 한국의 정통문화에 속하는 유물인 고인돌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분명히 한국어족계에 속하고 교차거의 특성을 지닌 우랄 알타어 중에서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하더라도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 오히려 당연하다 할 것이다. 바스크어 출현을 서기 전 4000년경으로 본다면 서기 전 8000년경 사방 분거할 때 서방으로 이동한 백소시족의 일파이거나 같은 시기에 남방으로 이동한 흑소씨의 일파이거나 아니면 서기 전 7200년경 이미 정착 문명을 이루고 있던 유아 지역의 상고대 한국 문명의 영향을 받은 황족의 일파가 서방으로 이동한 것이거나 같은 시기에 수메르 지역에 있던 우르국 사람들의 일파가 서방으로 이동한 것이거나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고인돌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특히 천지인 사상을 지니거나 천지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상고대 한국의 정통 문화로 연결되는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된다면 더 확실한 연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바스크어는 SOV 어순의 교차어이므로 한국어족계 알타이어족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